Say what? 아, 선생님. 아니, 근데 지금 안대를 끼고 볼링을 치시는 거예요? 아, 어차피 시각장애가 있어서 제가 앞을 전혀 잘 못 보는데요. 시각장애인 전맹보는 꼭 안대를 끼고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. 네, 저희들이 경기를 할 때 보도 상대로 이렇게 옆에 보면 네. 이렇게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한 개 남았어요. 쏘세요. 시각장애를 얻기 전에 볼링도 해보셨어요? 시각장애가 오기 전에 볼링은 전혀 안 해봤습니다. 아예 안 보이니까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공을 원래 잡으면 한쪽 손으로 이렇게 보통 지탱을 하잖아요. 근데 가이드레일을 잡으니까 공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지탱이 안 돼서 그게 더. 찾았어요. 3번만요? 네, 맞아요. 어떻게 아셨어요, 방금? 전체적으로 맞는 소리가 아니고 한쪽에만 딱 하면 한쪽에만 치고 들어갔거든요. 이번에는 어떤 위치로 들어간 것 같으세요? 방금은 1, 3번으로 들어갔어요. 딱 맞으면서 핀이 넘어가는 소리가 따다닥 하면서 정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소리. 1번 핀이 완전 안 맞고 한 3분의 1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아. 4번 핀이나 여기 좀 늦게 넘어가지고. 와우. 시각을 잃음으로 해서 그동안 안 쓰던 감각이 좀 발달하게 돼. 공을 먼저 굴리기보다는 걷는 연습을 먼저 스텝 연습만 한 3개월을 했었는데 머릿속에 하나의 공간을 그려보는 거지. 길이와 넓이. 똑같은 동작을 5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반복을 했는데 이게 5년 좀 넘어가니까 아 이제 내 몸에 이제 이게 좀 조금 붓기 시작하고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서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왔어요? 무릎 이런 데 보면 이상한 데가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몸 모르고 막 다니다가 온 데 들어갔고 다쳐가지고 아니고 병원에서 2년 집에서 한 약 5년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할 일을 해요? 딱 이러니까 삶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다. 나는 오로지 죽고 싶다. 그냥 핀 맞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많이 맞는 소리가 날 때 희열을 느끼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훈련 시간이 끝나고 나더라도 자기는 나머지도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기 전에도 먼저 한두 시간짜리 마시고 운동을 하고
그리고 개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그 시점에서는 그 김병철 선수가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탑이 아니겠다. 이뻐렸지만 저는 한 80살까지는 운동을 할 거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 가장 롱런하는 선수로 남고 싶다. 언덕은 넘어가고 있는 거지. 넘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언덕이 아니라 절벽이 되는 것이고, 그냥 넘어가면 하나의 언덕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